사람들은 용서가 어려워요, 아니면 보복이 어려워요. 참 용서해주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는데 저는 경제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용서해주기 너무 쉽고요. 그 사람이랑 싸우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옆집에서 뭐 잘못했는데 여러분은 경찰에 가서 막 신고하세요? 아니면 옆집에 가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재협상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너 다신 안 봐줘, 다시 그러면 내가 너 가만 안 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래 다시 또 우리 의논해서 재협상을 해서 요번만 봐주자 라고 하기가 쉬운데 요것 때문에 원래 약속이 깨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재협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한번 10을 얻으면 그 다음에 0을 얻어야 되는데 한번 10을 얻고 제가 와서 소주 한 병 들고 와서 싹싹 빌면, 아 참고로 저는 소주를 안 마시고요,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오렌지 주스로 바꾸겠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한 병 들고 와서 싹싹 빌면 이 교수님이 또 마음이 약하셔서 봐주시면 저는 오늘 10 얻고 내일 오니까 좋아지죠. 계속 이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그럼 한 이틀 하다가 여기서 또 배신하겠죠. 그럼 또 용서해 주시겠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럼 한 두세 번 하면 아마 이 교수님도 더 이상 용서를 안 해주실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약속이 깨진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컬하게 친구가 계속 약속을 지키도록 하려면 경제학적으로는 친구를 봐주지 말고 친구가 잘못했을 때 엄격하게 걔를 혼내줘야지만 된다. 이제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경매라는 분야입니다. 경매는 이제 어떤 물건을 팔 때 전 얼마에 살래요? 얼마에 살래요?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물건이 나왔어요. 예, 한승구 교수가 쓰던 그 마이크 탐나시죠? 예, 제 지문도 막 묻어 있고요. 예, 그냥 그렇다고 좀 맞춰주십시오. 예. 뭐 어쨌든 이 마이크를 경매에 내놔서 여기 계신 분이 나 이거 100원에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100원까지 낼 용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이크에 최대한 100원까지 낼 용의가 있다. 그럼 여러분 100원 써서 내세요? 100원을 써서 내면 좀 뭐라고 그럴까, 이익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100원을 내가 가치를 느끼는 걸 100원을 써서 내서 제가 경매에서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 남아요? 한 푼도 안 남습니다. 뭐하러 사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100원의 가치를 느끼는 물건에 경매를 할 땐 100원보다 낮은 가격을 써야 돼요. 90원에 해서 사면 90원을 내도 여러분이 10원이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있어야지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일부러 거기까지 갔는데 100원짜리 100원에 사고 200원짜리 200원에 사면 집에서 제 와이프가 그러겠죠. 너 거기 뭐하러 갔니? 차비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경매에서는 자기 가격보다, 자기가 진짜로 느끼는 액수보다 낮춰서 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약에 100원짜리를 내가 경매를 생각해서 80원을 써서 냈어요. 근데 이게 90원에 낙찰이 됐어. 기분이 억울하죠. 내가 91원 쓸걸. 그렇죠? 이게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00원보다 낮춰 쓰는데 너무 낮춰 쓰면 내가 경매에서 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너무 높이 쓰면 경매에 이겨도 이긴 보람이 없어. 99원? 1원밖에 안 남아요. 99원 써서 이겼는데 두 번째 사람 얼마 썼나요? 70원. 와, 미치는 거예요. 내가 왜 70원을 썼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막 요동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100원의 가치를 느끼는데 옆에 사람이 90원의 가치를 느껴요. 근데 저는 70원을 썼고 옆에 사람이 80원을 쓰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불행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아니 100원의 가치를 느낀 사람이 가져야 좋은 건데 90원의 가치를 느낀 사람이 가져왔거든요. 이건 사회적으로 저희가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매는 가장 높은 가치를 느낀 사람에게 그 물건을 주는 것이 경제학적인 목표인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쓴 돈만큼 내는 건 사람들이 다 낮추는데 그 낮추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제일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경매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아 요거는 이제 경매 참가에 수학 좀 티를 내기 위해서 식을 좀 써봤습니다. 경매를 하면 이제 자기의 기대 이익이고요. BI가 자기가 쓰는 경매 액수입니다. 여기 파이는 그 경매에서 이길 확률이니까 BI 즉 자기가 써서 내는 돈이 높을수록 확률은 올라가겠죠. 반면에 VI는 자기가 느끼는 가치고요. BI는 자기가 써서 낸 돈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 빼기 써서 낸 돈, 즉 자기가 100원의 가치를 느꼈는데 80원을 써서 냈다. 이기면 20원을 얻는 겁니다. 항상 얻는 게 아니라 이겨야죠. 이길 확률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항상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밑에 써놨네요. 근데 이거를 경제학자 한 분이 나중에 쓰겠으면 비클리라는 교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매를 할 때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이기게 하자. 즉 제가 100원을 써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이 교수님이 90원을 써냈으면 제가 이깁니다. 근데 원래 제가 100원을 내는 게 아니고요. 세컨 프라이스라는 거는 제가 제일 높은 가격이니까 제가 퍼스트 프라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쓴 액수가 아니라 제가 이겼는데 그 가격은 90원을 써내신 이 교수님이 두 번째면 제가 이겼는데 90원을 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경매를 하면 이 문제가 풀린다. 풀릴까요? 정확히는 이게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한 분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메커니즘 디자인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서 진실을 끌어내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지만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예, 거짓말을 우리 한 번도 안 하고 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은 이런저런 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뭐 아빠는 너만 할 때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 뭐 이런 거 거짓말부터. 예, 결혼 직전에 나는 너만을 사랑하고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야. 뭐 이런 얘기 대개는 해야지 결혼을 하죠. 예, 그런데 결혼하고 진짜 그렇게 하면 남자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짓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뭐 그런 거짓말은 경제학자가 걱정하는 거짓말은 아니지만요. 이제 어떤 거짓말을 경제학자가 걱정을 하냐면 어느 동네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설을 다리를 어떤 섬에 다리를 지어 줄까 말까 해요. 근데 다리를 지으려니까 너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정말 다리가 필요하냐? 이 다리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럼 그 섬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아유 국민 세금 그렇게 쓰지 마세요. 우리 섬에 다리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섬은 아직까지 역사상 없습니다. 예, 항상 우리 섬엔 꼭 다리가 필요하다. 왜? 그 다리 드는데 이제 자기 돈이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섬에 계신 분들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 도시 사람 다 똑같아요. 저도 그냥 저희 집 앞에 큰 길 뚫리기를 계속 기대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집값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에 길이 필요하냐? 사실은 길도 하나도 안 막히는데 누가 물어보면 아유 그럼 우리 동네 길 막혀서 큰일이에요. 우리 동네 길 좀 뚫어주세요. 저도 가서 막 데모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편의시설은 들여오고 또 반면에 너희 동네에 좀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안 되니 다 나가 놓습니다. 예, 못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한 뭐 좀 너희 마을에 우리가 정부가 좀 도와주면 발전소 같은 거 지으면 우리가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해도 또 거기 분들은 싫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진짜 싫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정부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 놓이지 말아야 될 다리가 그 섬 사람 분들이 너무 어필을 잘해서 놓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놓여야 되는데 그 섬 분들이 너무 쿨해서 뭐 놓아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할 수 없죠. 그럼 또 놓아야 되는 다리가 안 놓일 수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이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걸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도 경제학자가 알아내고 싶은 거는 한승구 교수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가 100원인지 90원인지 200원인지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비크리 옥션이란 거를 쓰면 그 세컨 프라이스 옥션인 거죠.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내고 그 물건을 갖고 가는 걸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낙찰 가격을 제 낙찰 가격이 이게 100원을 느끼는데 100원의 낙찰 가격을 쓰고 있는데 아니다. 내가 좀 낮춰서 볼까? 100원 대신 90원을 써볼까? 하고 생각해 봅시다. 90원을 쓰면 어떤 일이 있나요? 첫 번째, 제가 낙찰받을 이 경매에서 이길 확률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낮아지죠. 가격을 낮게 썼으니까 그 100원, 90원 사이에 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낙찰받을 가격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내는 돈은 어떻게 돼요? 지금 2등인 우리 이 교수님께서 80원을 써냈다면 제가 낮게 한다고 해서 저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2등인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만약에 95원을 써냈다고 그러면 저는 괜히 100원에서 90원으로 내리면 원래 100원 썼으면 저는 95원 내고 5원이 남는데 90원 썼다가 낙찰이 안 돼서 0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치가 100원인데 100원에서 내리다 보면은 좋아질 가능성은 하나도 없고 나빠질 가능성만 있어요. 즉 제가 100원에서 90원이었는데 두 번째 사람이 90원 밑이었으면 하나도 좋아지는 거 없이 똑같이 저는 그 80원을 내고 이 물건을 살 건데 만약에 두 번째 사람이 95원인데 제가 모르고 90원을 냈다? 5원 남을 거 못 남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 가치보다 낮출 이유는 낮아서 이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올리면 낙찰받을 확률은 좋아지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110원을 쓴 줄 모르고 120원을 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기는데 저의 가치는 100원인데 110원을 내고 사면 저는 10원 손해를 보는 거죠. 완전히 바보 짓입니다. 근데 원래 두 번째 사람이 90원을 썼는데 제가 100원 쓰나 120원 쓰나 제가 이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리거나 내리거나 똑같든지 나빠질 확률만 있으니까 이 경우에 사람들은 어떡하냐? 내가 원래 100원 가치를 느끼면 100원을 쓰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크리 옥션, 세컨 프라이스 옥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100원 느끼면 100원을 입찰하고요. 200원을 느끼면 200원을 입찰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이 물품이 경매에서 넘어가도록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자율, 환율, 뭐 부동산 가격 이런 것만 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반수 이상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작은 분야에서 그래서 이걸 수학 하시는 분들에게 수학이라고 하기는 쑥스럽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의 수학을 이용을 해서 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세컨 프라이스 옥션을 하신 그 비크리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당시 이분이 콜롬비아 대학 교수셨고요. 근데 한 가지 참 서글픈 그 사연이 있는데요. 노벨 수상자 중에 적어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시상식에 못 가셨어요. 왜냐하면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되셔서 발표가 난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노벨 물리학상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젊어서 받는 분이 계세요. 뭐 40 전에 받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뭐 40대, 50대 많이 받으시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주로 70대에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물리학자가 이론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 이론 맞아? 그리고 막 실험을 해봅니다. 막 실험실에서 막 빛을 쏘고 막 해갖고 실험을 해보는데요. 경제학자가 어떤 이론을 얘기했어요. 이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나라 하나를 통째로 잡아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20년을 해봤더니 그 나라가 망했어요. 이 이론 틀렸네. 그게
좀 웃기지만 저희 경제학자의 꿈입니다. 예, 나라 하나 잡아서 실험을 해보는 게. 예. 근데 이제 북한이 그 실험을 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는 저희가 이제 깨달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경제학자 사이에 조금 의견 다른 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뭐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나눠서 강원도는 이렇게 해보고 충청도는 이렇게 해보고 해갖고 한번 해보면 시원하게 결판이 날 텐데 실험을 못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내가 이겼어. 아니 아니야 너 이 나라 못 살게 됐잖아. 너랑 비슷하게 했는데. 비슷하게 했지 똑같진 않았잖아. 이러면서 경제학자들은 계속 싸우는데 결판이 잘 안 나요. 그래도 어떤 이론이 나온 다음에 한 4, 50년간 그 이론에 비춰서 세계 각국을 관찰하면 아 얘가 그래도 일리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검증될 때까지 실험을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데이터를 갖고 체크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는 그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오래 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노벨상이 노벨 경제학상이다. 이런 애로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머리가 좋으신 과학자나 수학자분들이 상을 많이 타셨고 아 경제학은 뭐 저런 뭐 전 수준 낮은 수학을 사용한다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또 오래 살아야 된다는 한 가지 부담이 더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에 비해서 그렇게 쉬운 노벨상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쯤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앉아서 카드 게임을 한다. 막 옆에 사람 패가 뭐가 들어왔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카드 게임의 그 원리가 사실은 기업들 간이나 또는 또 지금 한국, 미국 FTA 같은 이런 그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국가 간의 그 전략적 것도 저희가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투사해서 결과를 예측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분석해보고 나는 뭐한 작대자 어떻게 선생님 자신을 갖다가 정리하셨어요? 누가 들으면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저는 철부지 같은 경제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어떤 변수가 바뀌면 어떤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학은 사실은 심각한 학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리고 좀 후리한 마음에서 약간 철부지처럼 학문적 호기심으로 인간 행동을 연구해보자. 경제학자로 살아가면서 예. 보시는 수학이란? 예. 스토리텔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뭐 가정을 꾸려서 어떤 경제 생활을 할 것이며 오늘 백화점에 가서 무엇을 살 것이며 경제학은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자 만드는데 백화점에 들어간 여성이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수학 공식이 이런 수학 공식을 가진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런 수학 공식의 물건들이 있는 걸 보면 아, 구두는 몇 켤레 살 거고 모자는 한 개 살 거고 인간의 경제 활동을 이렇게 서술하고 풀이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장 멋있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수학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부 패널 토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널을 함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는 명지대 경제학과 김두월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멋진 강연을 들려주신 한승구 교수님이십니다. 저도 함께 패널 토론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간략한 하시는 연구 내용을 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김두월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학 분야 중에서도 인간이 경제적인 삶을 어떻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해왔는지 흔히 경제사라고 부르는 영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